있을 땐 순진하게, 없을 땐 빠삐용. 물 먹었어? 이거는 어제 그렇게 다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다 이제 물어 뜯어놨고요. 와, 이게 이렇게 나 목 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 세 개째일 거예요. 다 이렇게 물어 뜯어놔가지고 큰아들 한치고요. 딸내미들 두치하고 네치. 제가 보기에도 네. 철이 없어요. 그 뿅이 같은 경우는 네. 애기들 어렸을 때 이제 소변도 받아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얘는 오로지 저만 따라다니면서 이뻐해 달라고.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친구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친구 만나서 그런가 보네. 그 하얀 발발이 두 마리 하고 배꼽 하나 하고 그게 단짝이에요.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대문으로 애들이 몰려들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다골 봐가지고 문에 묶어도 만들지. 어디요? 여기? 밤에는 솔직히 저도 밖에 나갔다가 뭐가 끔찍한 것들이 끙충끙충 뛰어다니면 겁이 나요. 솔직히 저도 나가면서 다른 사람 장물을 밟는다든가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격 좋네. 낮이고 밤이고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근데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대문으로 들어와요. 나갔다가 금방 들어오는 거는 자기 영역에 대해서 순찰하고 오는 거예요. 엄마로서 자기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넓은 땅, 영역을 주고 싶은 이런 것이 욕구가 더 강한 거죠. 바깥에서 자기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집안에서 자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적인 걸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집도 새로 단장도 했고 이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키워야죠.